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은총 씨와 함께 오랜만에 네. 둘 다 새카만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볼 기여는 또 역시나 이 새카만 오디오 그렇습니다. 인터페이스 네, 새까만 거의 레드 포인트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저희가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은총 씨 이번에는 태국 또 여행 겸 공연을 사실 공연을 가서 그냥 거기서 이제 네, 놀기를 같이 그냥, 모르신 거죠? 자연스럽게 된 거죠. 네, 자연스럽게. 네. 뭐 태국 어느 쪽에 방콕에 계셨어요? 네네네, 방콕에 네,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 동네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재밌었습니다. 네, 공연을 몇 회 하셨나요? 아, 공연은 2박 3일 갔다 왔어요. 2박 3일. 아, 네. 정말 짧았구나. 네. 공연 한번 하고 그냥 앞뒤로 네, 숙박을 하신 거군요. 네네네. 네, 어쨌든 하, 이게 또 지금 아직까지 또 순회 공연이 또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또 이제 얘기만 이제 정말 남미를 가야죠. 네. 이제 숨을 쉴 수 없는 가만히 그곳으로. 있어도 입술이 새파래진다는 네, 바로 네, 그곳. 네. 네. 그곳으로 갑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은총 씨의 정말 올해 어마어마한 투어 일정이 그래도 하나하나 무사히 정리가 되고 있네요. 지금 걱정인 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작년에 페루 공연 때 메인 스피커가 안 왔대요. 에? 왜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앰프 소리를 그냥 앰프 소리랑 그걸로 갔다는데. 아, 진짜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야? 지금 약간 그렇군요. 뭔가 약간 변수가 굉장히 많은 동네군요. 남미는 이제 네, 안심할 수 없는. 그러게요. 무슨 일이 생길지 네, 절대 알 수 없다. 네. 그리고 관중의 목소리가 저기 그 공연 소리를 이겨버리는 너무 잘 들려서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서 무사히 별탈 없이 잘 마치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오늘 사실 은총 씨가 지금 하도 해외 투어 일정이 빡세가지고 저희가 앞뒤로 일정을 굉장히 열심히 조정 중인데 네네. 저는 어저께 우리 버즈비TV 전체 휴가 일주일을 마치고 어제 밤에 들어왔고요. 저는 은총 오늘 씨는 아침에 오늘 아침에 들어왔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네, 일정 조정으로 지금 저희가 렉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국한 사람과 어제 귀국한 사람이 함께 만드는 네, 레코딩 타임존을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지금 건우는 또 저랑 같은 터치하고 또 다낭을 네, 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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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건우의 같은 밴드 동료인 선우 씨가 와서 오늘 저기 네, 레코딩 엔지니어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휴양을 즐기고 지금 막 건우 막 벌레 피하기 막 이러면서 막 야, 그 코코넛 그거 주스 마시면서 네, 지금 제가 아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기다 댓글을 달아놨는데 네. 아, 건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서도 꼭꼭 잘 챙겨 놓으세요. 네. 이렇게 노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네, 노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럼요. 자기네들이 주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우는 이번 달 월급이 반토막 나겠지만 아, 내가 자꾸 약 올라가지고 건우를 네, 이렇게 놀리고 있네. 네. 네. 그렇습니다. 건우 행복한 여행 마치고 오시고요. 여러분들도 네, 바쁜 와중에서도 꼭 그런 여유 챙기면서 여행도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은총 씨 나가기 전 마지막 저희 렉탐 촬영이 될 텐데요. 오늘은 스칼렛 3세대 18i20 네,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렉형이죠? 또?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3세대라 지금 저희가 새거 뭐 새거를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모델을 미리 알고 있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까보니까 상당히 그 스칼렛에 좀 그 저렴한 모델들에 비해서는 정말 고급적인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들고요. 그리고 뭐 요즘 여러분들 렉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즘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렉형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뭐 좀 많이 옛날 이야기지만 조금씩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하드웨어적인 이것들이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달랐어요. 제조사별당. 근데 이제 요즘 뭔가 공통적으로 좀 가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 디자인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적이라든가 좀 아까 보면은 좀 직관적이에요. 네, 그냥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 뭐 그런 느낌. 저희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도 이런 8-9짜리 이제 인풋이 있는 인터페이스를 샀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디스크리트 에잇을 둘 다 저희가 구매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디스크리트 에잇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디스크리트 네, 젠 아니었어요. 네. 디스크리트 에잇을 둘 다 샀는데 디스크리트 에잇을 사고 또 이거를 보면은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쵸, 네, 느낌들 있죠. 느낌들 비슷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스칼렛 3세대는 지금 가격이 할인 가격 지금 버즈비 기준으로 지금 718,000원인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약간 지금 저희가 보장해드릴 수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판매가 897,500원에 할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딱히 뭐 큰 얘기가 뭐 많지는 않고요. 네, 여기 네, 상세 스펙이랑 여기 한국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18인 20아웃 진짜 어마어마하죠. 일단 사이즈 자체로 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SSL 6 하면서 그런 식으로 뭐
서밍 같은 거 하시려면은 아날로그 인풋 8개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아웃풋 뒤쪽에 8개 기본 구멍이 있고 나머지 이제 쭉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거의 다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저희 다뤘던 그 저기 뭐야 프리소노스 제품처럼 그 가격대랑 좀 비슷한 게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네네. 가격이죠 오히려. 그리고 이제 뭐 뭐라 해야 될까 그 인풋 아웃풋이 많이 필요하신 네. 그 이제 분들 중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좀 너무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여기가 좀 접근성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100만원 이하 때니까요. 안 하는 가격에서 지금 인아웃을 지금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네네네. 네, 앞쪽에 여기 딱 두 개 있는 것도 저희 디스크리트 H랑 비슷해요. 네네네. 그리고 3, 4, 5, 6, 7, 8 이렇게 인풋 뒤쪽에 있고 이 뒤쪽에 일단 아날로그 아웃풋이 상당히 많이 제공된다는 맞습니다. 거. 그 요즘 약간 이게 약간 가장 베이직한 그 틀인 것 같아요. 요런 스타일이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좀 이제 인아웃이 좀 많아지면 8인 8아웃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더 확장해가는 네네네네. 느낌으로 가는데 이건 이제 뭐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인아웃의 그런 그렇죠, 그렇죠. 물리적인 그냥 개수 네. 그리고 그걸 가성비로 이제 살 수 있는 네. 딱 그 정도 느낌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70만원이면 아무래도 뭐 AD나 DA 컨버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네, 아무래도 좀 낫지 네.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한번 내려가면서 네. 볼게요. 이것도 아까 봤던 이미지 그대로죠. 저희 봤던 네. 이미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와서 테크 스펙 한번 볼게요. 보면은 뭐 샘플레이트는 44에서 152까지 이건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판스 20에서 2만까지 네.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지금 네, 111 와. 라인 인풋에 110.5 이게 이제 디스크리트 AC랑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디스크리트 지금 19 정도 차이가 나죠. 디스크리트 AC는 130이죠. 그죠. 130. 13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뭐 이제 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아마 다이나믹 레인지 10 이상 차이 나면 좀 체감이 오실 거예요. 뭐 일단은 뭐 좀 뭐 여담이겠습니다만 이번에 형님이랑 저랑 그 바꾸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형님도 아르미 같은 경우 되게 오래 쓰셨고 그죠? 그쵸. 저도 아포지 되게 오래 썼는데 저는 스피커가 좋아진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내가 스피커를 바꿨나. 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다 이제 레인지 차이가 나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신이 들고 계신 스피커가 너무 이제 저가형이 아니시라면 굉장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그 스피커가 가진 모든 포텐을 모르고 있는 거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것도 괜찮은 그럼요. 그럼요. 충분히 그런 정도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는 걸로만 바꾸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맞습니다. 뭐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요. 그리고 지금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막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인터페이스를 쓰다 일로 오시잖아요. 그럼 좋아진 느낌 확 들어요. 뭐 신세계죠. 네, 거기서 너무 한꺼번에 막 갑자기 막 300만원짜리 막 이렇게 가실 필요가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못 써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18i20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그러면 일단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네, 스칼렛 18i20입니다. 18i20. 네, 네. 여기 인풋 두 개 있고요. 네, 멀티 인풋이 있죠? 인풋이 뭐 아날로그 인풋만 보자면 1, 2가 여기 있는데 네. 이 뒤쪽에 일단 가서 많습니다. 볼게요. 좀 더 여기 보시면은 네,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인풋 아날로그 인풋을 만져 주실 수 있는 네, 패널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 4에서 5, 8까지 팬텀 파워를 그렇죠. 따로 구동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할 때 한 번 킨다고 다 먹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네. 반씩 나눠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번과 2번 채널에는 인스토어 패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패드만 달려있어요. 여기 이제 레벨링 여기 체크할 수 있고요. 레벨 체크하실 수 있는 패널이 있고요. 그리고 토크백, 얼터너티브, 그리고 뭐 요게 이제 뭐 뮤트하고 디미니시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디테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딱 누르면 볼륨 살짝 줄고 이거 딱 누르면은 볼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폰 네, 인풋이 두 개가 있어서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 네. 사용을 하실 수가 파워, 있습니다. 파워 버튼 앞에 있고요. 옆면에 뭐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은 여기 AC 파워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SPDIF 아웃에 그리고 미디 인아웃. 네, 미디 인아웃. 많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네, 그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웃풋이 많은 애들. 근데 전부 다 TRS로 다 따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그 믹서만 있으면 서밍 믹서 하실 수가 있어요. 라인 네. 아웃풋 10개가 들어요. 메인 아웃풋 요거 두 개. 되게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잠궈놓은 걸 다 자기 멋대로 잠궈놨죠? 그러네요. 네. 막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메인 아웃풋 1, 2, 3, 4, 여기가 얼터너티브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인 아웃풋 1, 2로 여러분들 저기 메인 스피커 뽑아주셔야 돼요. 이것도 결국에는 캐논 투 TRS로 와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얘도. 그리고 이 얼터너티브는 스피커가 한 조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앞에서 얼트 눌러주시면은 1조로 나가던 스피커가 2조로 나가게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외부 입력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부터 되겠고요. 3이고요. 또. 네. 이게 인풋입니다. 그 앞쪽에서 만질 수 있는 1에서부터 8까지는 전부 다 요 네, TRS와 네, 캐논의 멀티 인풋으로 사용된다는 네. 점. 후면부에도 아무것도 없고요. 아랫면? 네. 끝입니다. 네. 요 정도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요거를 사이트 상에서 어떻게 자 서포트 들어가시면 다운로드가 있죠. 어떻게 네. 다운받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Pick your brand, Focus Light 여기 있네요. 네, 3세대 있네요. 3세대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소프트웨어가 땅 뜨죠. 이렇게 해서 윈도우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맥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운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면요. 포커스라이트 컨트롤 이렇게 떠요. 뜨는데 자, 정말 깜짝 놀랐죠. 이렇게 볼품이 없죠. 뭔가 아 약간 좀 투박한 느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리다 말았어. 이거 뭔 느낌인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다가 야 이거 그냥 아까 이모티콘 형식으로 가자. 우리가 약간 패널들을 좀 예쁜 패널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거 그냥 뭐 나름대로 그냥 깔끔한 느낌은 있는데 네. 이거 봐. 네. 아날로그 라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풋 세팅에서 바로 이게 정의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콽에 네. 네, 여기서 뭐 샘플레이트라든가 뭐 클락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뭐 enable, disable 뭐 이런 것도 일단 뭐 있고. 저희가 엔탈로프 유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자 여기 아웃풋 세팅 가갖고 지금 저희가 기본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자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풋 그렇죠. 두 개가 있고 3번부터 8번까지 뒤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네 48볼트 이거를 끄시면은 네, 네 이제 요 구동이 안 되고 네. 1에서 4, 네 그 다음에 5, 8까지 다 크실 수가 있어요. 네. 5, 8까지 네 이렇게 되면 1에서부터 거죠. 8까지 전체에 팬텀 파워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패드 인스트 구동을 하실 수가 있고 채널마다 있죠. 네, 다 근데 있습니다. 여기는 또 보면 이제 이쪽에는 이제 패드만. 네, 패드만 가능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인스트가 따로 없고요. 그냥 네. 마이크 앤 패드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타 사용하시거나 하실 때 뭐 이쪽에다가 이제 사용 1, 2번에다가 주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인스트를 사용하실 일이 있으면 네, 그렇게 그렇죠.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1, 4부터 다시 연동을 시키면 이제 이쪽에 빵 하면서 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박수 이렇게 치면은 네. 네, 이쪽에 반응이 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로 바로 잡아서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파일에서 아웃풋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렉트 루팅이라든가 투 채널 아날로그 뭐 8채널 아날로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네, 필요에 따라서 세팅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커스 컨트롤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녹음이 잘 되는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스칼렛 지금 18i20 연결 잘 되었는지 큐베이스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악기들을 이렇게 불러놨어요. 네. 악기 제일 위에 드럼 불러놨는데 이거 피아노네요. 피아노 잘하네요. 네, 잘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드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마이크 저희가 잘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F4 눌러서 인풋 설정을 보시면 지금 인풋 1, 2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게 여기에서 1, 2를 그냥 나타내는 거라서 여러분들 특별하게 인풋 설정을 안 하실 거면 이대로 두고 쓰셔도 문제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녹음을 해 볼까요? 네. 좋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뭐 네. 맨날 듣던 소리 그냥 이 가격대에 요 정도 선에서 나오는 인터페이스들 들었을 때 214로 듣던 그냥 너무 막 좋아서 우아할 정도도 아니고 이거 아쉬운데 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고 늘 익숙한 그 정도 사운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걸 가지고 네. 실전편으로 간단하게 네. 밴드 셋업으로 사운드 메이킹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브리팝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밴드 편성으로
우리 18i20의 성능을 시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방송 소비션은 양성입니다. 러코딩 타임스.